네, 시시각각 변하는 네. 증시의 각을 오늘 좀 시간 많지 않습니다. 빨리 재보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 어서 오세요. 여의도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아, 그거 뭐. 좀 더듬지 좀 마세요. 증권각도기라고 각도기님 나오시자마자 네. 각도기 나 죽어 막 난리가 납니다. 아이고. 네. 아, 김일구 상무님한테 죽어야죠. 아, 김일구 상무님 이미 죽었고. 아, 정말 좋은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김나죽이라고? 제일 듣기 좋은 방송 이런 것들이 제가 일부러 저 밖에서 늦게 들어왔잖아요. 아, 그래서 막으려고 일부러서 네, 끝까지 다 들어보려고. 내가 2%하고 네. 지금 계획하는 게 있다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게 사실 우리가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돼. 지금 우리가 32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하고 거의 합쳐 50만 이상 듣고 보시는데 이걸 그냥 풀리 이해하시는 분은 곽도기 네. 아우 당신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큰 착각이라니까. 해설이 필요해.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내가 지금 조금만 네. 기다려보시오. 내가 그 하려고. 정말 정말 재미난 얘기 아닙니까? 야, 그러면서 이제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이제 상상을 앞으로 어떻게 되지 하고 막 상상을 하는 거죠. 네. 어찌되었건 저희 이제 실물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저렇게 고도의 그 뭐랄까 학자 같으신 분이 딱 얘기를 하시면 네. 이제 그걸 실전하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게 결국 뭐 발행 시장에서 돈을 네. 풀어서 그러면 뭐 신용 지금 이미 오늘 시장에서 사실 가장 뭐라 그럴까 쉼표 이상의 받침표까지는 아닌데 쉼표를 두 개 찍은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하일드 스프레드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리고 그 어제도 똑같이 어제하고 네. 똑같은 건 뭐냐면 넉마가 됐던 주식들의 반등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거. 그렇더라고. 어제도 네. 보니까 뭐 리테일, 뭐 호텔 이런 거 올라가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정상화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상화를 가는 게 왜 가겠어요? 리스크가 커져가지고 부도 위험이 있으면 절대 안 건드려요. 네. 아주 심할 때는 아, 다 필요 없어 달러. 그러니까 국채도 팔던데. 조금 나으면 아 그래 국채까지 오케이. 네. 조금 나아지면 뭐 대형주까지는 할 수도 있겠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이 여기까지 손이 닿았다는 건 뭐냐면 아 이제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거 그러면 이제 선발적인 사람들이 모험 투자자가 네. 야 이거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이거 먹을 수 있겠는데? 네. 그 전 일주일 전만 해도 생각도 안 드는 거죠. 네. 무슨 주식은 무슨 주식 더 떨어집니다. 1200 뭐 예를 들어 앞으로 30% 더 남았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더 사람 그렇죠. 지배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트리거의 첫 번째는 이제 그 회사채 CP를 사주는 게 가장 먼저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표를 찍은 건 아니지만 쉼표 두 개 정도를 찍은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꺼리만 제공해 줘라 난 달릴게 라고 했었는데 어제 약간의 꺼리가 제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확 오늘 시장에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까지 이게 연계가 될 것이냐인데 어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아, 세던데 그래도 비교적 제 개인적으로는 거래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코스닥은 지금 근 10년 내인가 하여튼 차트 이렇게 월봉 차트로 보여주는 흐름으로 봐선 최대 거래량이에요. 지금. 거래량이? 예, 네, 거래량. 아마 그러면 거래 대금도 최대 거래 대금이겠죠? 요거는 물론 이제 신용 고점이면 정말로 우리가 항상 당했잖아요. 근데 신용 고점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이제 7조 때니까 아직. 아니 근데 뭐, 그 저기 뭐야? ETA나 ETF는 코스피의 코스닥이에요. 그건 따로 파생이니까. 아 거래소예요, 아니면 코스닥이에요. 거래소죠. 그럼 거래소. 그 거래량이 코스닥에 잡히는 건 아니죠. 잘 모르겠는데. 아, 내가 사실 유통시장 네. 잘 몰라서 그래. 네, 아. 잘 모르겠. 저도 그건 뭐 생각 없이 했는데요. 하여튼 종목만 하니까 그런 거 관심이 없으시구만. 네. 곽 부장도 종목만 하니까 내 종목만 하시는 거야 지금. 근데 ETA는 응? 조심하십시오. 양전 됐어요? 네? 양전. 어제 안 봤는데요. 아 양전 네. 양전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양전. 플러스 전환 자산 플러스 전환. 아직 조금 더 있어요. 네. 불을 지르시네요 아주. 각도기 네. 마음에 불을 지르. 시장보다는 빨리 올라가고 있으니 다행인데요. 네, 다행이네요. 어쨌든 그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았다는 게 조금 주의를 코스피.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코스닥은 이렇게 거래량이 많구나 하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어제도 보시면 아주 잘 나가다 막판에 네. 한순간에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물량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심을 하시고 뭐 저처럼 양전이 안 되신 분들은 뭐 방법 있겠습니까?
엉덩이 붙여야죠. 엉덩이 들썩들썩 하실 텐데 그냥 엉덩이 붙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네네네. 최선의 방법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6개월 어디 여행 갔다 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를 맞이할 겁니다. 주식시장이. 그렇죠? 네. 근데 이 두 달 동안에 너무 힘든 것뿐이지. 아무 일 없었다. 6개월 여행을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어딜 가요? 지금 매국을 못 나가는데. 아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내 주식 없어진 거 아니에요 혹시? 상장 폐지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4월 지났잖아요. 4월. 아 이제 지금 한참 위험할 때 아닙니까? 아, 몇 개 종목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4월이 지나면 괜찮습니다. 아 4월이 네. 지나면. 네네. 네. 네.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싶고요. 지금 다들 놀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강세 흐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내려간 것도 예상을 다 깼고 네. 올라가는 과정들도 예상을 깨고 있으니까 뭐 예상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고 미국이 한국 시장보다도 월등히 강하게 이 전염병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조금만 꺾여라. 나는 간다. 네. 이런 분위기가 오늘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확연하게 그런 게 드러났습니다. 네. 사실은 뭐 그렇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으면 이게 줄어든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꽤 많은 수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그렇게 많은 게 살짝 밑으로 쳐졌다고 확 반응을 해요. 근데 네. 미국 지표들은 오후까지 또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정말 줄은 건지 안 줄은 건지 한 두 번 정도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래서 그걸 합산을 해서 결과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선물 지수가 또 움직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또 한국 시장에서는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이 좀 더 먼저 많이 빠졌으니까 그 부분의 보정은 이제는 좀 해줘라. 부탁이다. 좀 네. 해줘라. 뭐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요즘 시장을 그래서 제가 매드캣 바운스 시장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뭐 매드캣은 네. 뭐예요? 미친 고양이가 날뛰듯이 아. 고양이가 위아래로 네. 뛰고 있다. 네, 그렇죠. 아 이런 거 좀 써먹어줘요. 네. 아 됐습니다. 그럼 빨리 미국 시장 봐요. 좋네요. 네. 미친 고양이는 저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는 거죠. 아 그러면 네. 다리 부러져. 저는 고양이 이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양이 이빨 보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아. 고양이 이빨처럼 당분간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공간이 열려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핵심 뭐예요? 실물이 이제 버냉키도 그랬잖아요. 괜찮을 거야. V자형 반등할 거야 했는데 V자형 반등 안 돼. 30% 빠져. 이러니까 이제 또 급해진 거죠. 어? 옛날에 잘 나가던 연준 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지? 이런 움직임들이 또 활발하죠. 그러니까 미국 하원에서는 또 5천억 달러짜리 패키지 한 번 더 쏜다. 주사 한 번 더 논다. 지금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어찌되었건 안 좋아지면 대응은 나온다는 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그걸 알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반응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네. 위쪽으로 가면 대응이 또 나온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반응이 지금 세게 나오고 있는데 예, 미국 시장 보시죠. 시간이 다 됐네요. S&P가 무려 3.4% 올랐고 다우도 3.4, 나스닥은 2.5, 네. 러셀 2000은 3.6입니다. 그동안에 못 올랐던 놈들이 훨씬 더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네. 유로스닥은 어제 올랐던 걸 다시 되돌리면서 마이너스 0.2%, 영국은 마이너스 0.4, 프랑스는 0.1 상승, 독일은 0.2 하락했습니다. 달러는 다시 100을 넘어서 100.16을 기록하고 있고요. 원화는 1215원으로 어제 강세된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정도고 위안화는 7.068입니다. 미국 그 금리 보면 10년물은 3.7bp 올랐고 2년물은 2.6bp 하락, 30년물은 4.8bp.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장기물 관심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2년물은 별로 그 어떤 추세에 대한 흐름들을 잘 제공을 못 해주는 것 같고 네. 장기물이 그 지금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의 태도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그 한국물도 대부분 한국 국채들도 7BP, 5BP, 10년물, 5년물 각각 빠졌습니다. 금값은 너무 급하게 달렸는지 좀 쉬고 있습니다. 1679달러고요. 네. WTI는 장 마감하고 조금 더 올라서 26.23으로 전일 대비 한 11%로 급등을 했습니다. 감산 합의한다는 거죠? 러시아하고 저 사우디하고 네, 뭐 그런 게 네.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라 그러는 거고 정유 시장 가동률이 75.6%로 떨어졌는데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 네. 사실은 뭐 이거 실물 경기까지 나빠지면은 유가는 이제 옛날처럼 많이 못 오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산을 도대체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네, 언제든지 또 가격 오르면 또 증산을 할 테고. 그래서 네.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위에가 이 닫힌 느낌 들고요. 그다음 유럽에서 전기차 숫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아주 기록적이에요. 대수로는 아직 멀었지만. 아, 그렇습니까? 네, 퍼센테이지로는 굉장히.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근데 누구는 뭐 이번 코로나 때문에 환경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이렇게 많이 죽었을 거다. 반대일 걸요? 아, 이거 죽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환경이냐. 아닐 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네. 오히려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어쨌든 잠깐 어제 이제 우리 정프로님 오후 방송하는 거 보고 제가 조금 답답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예. 네. 답답했어요? 네, 저는 좀 정프로 방송이. 아니 정프로님이 자동차 관련 얘기하는데. 아. 네. 저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네, 그 조금 이해를 달리해야 할 부분이 있고 여기에 네.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뭐 테슬라에 대해서는 가격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테슬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생각을 해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의 아이폰이다. 테슬라가? 네. 저는 그 테슬라 저도 뭐 비싼 가격으로 뭐 200km 300km 달리는데 막 이랬었는데 그 전기차라고 해석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감성으로 사는 거다? 아니에요. 그럼요. 자율주행이 달라요. 그게 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은 뭐 해봐야 그 뭐 우리나라에서 써먹지도 못하잖아요. 써먹습니다. 써먹더라고요. 써먹는데. 테슬라가? 네. 자율주행 3단계예요. 나는 아직까지 뭐 20년 동안 하면서 크루즈 기능도 한번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기능은 다 있는데 네. 불안해서 못 써. 우리나라에서도 잘 돼요? 네, 3단계가 됩니다. NOA인가? 내비게이션은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예, 그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3단계를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가 이제 전자제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자동차는 성능으로 가는 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편의성으로 바뀔 겁니다. 그 자율주행의 수준이 테슬라가 네.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차에 비해.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동력 자동차들은 지금 정말 큰 위기가 온 거예요. 네. 타봤어요? 정프로? 테슬라? 아, 좀 보기만 했어요. 타봤어요? 아니, 저는 많이 봤어요. 안 타본 세 명이 얘기하지 맙시다. 자, 타본 사람들 빨리 얘기해 봐요. 자, 아니, 세 명 다 타보지도 않고 집에서 뭐 감성 얘기하고 있고. 아, 내비 꽂음 가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집까지 알아서 갑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내로 내가 태워줄게. 내 친구들 많이 있어. 테슬라? 그래. 아, 그냥 아니, 타는 게 있고. 중요한 게 아니고 네. NOA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NOA 맞나? NO 어쩌고요. 그거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자동차의 개념을 바꿀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빨리 추적하는 추격자 전략을 하는 자동차 회사는 살아남을 것이고 네. 이거를 빨리 못 쫓아오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동안의 감성과 멋으로 타는 게 아니고 편의성으로 타는 전자제품과 같은 상황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느낌이 빡 들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자, 테슬라 주문했다는데 너무 자 빨리 윤주 커피나 해주세요. 아유, 자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네. 뭐 그 보시면 아, 우리 저 양전에서 테슬라 내 사버리자. 네, 필라델피아 3.4%, 나스닥 바이오 2.9%, 애플 2.5%, 아마존 1.6%, 마이크로소프트 1%, 알파벳 2% 올랐고요. 테슬라는 0.6% 올랐습니다. 웰스파고가 네. 5%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안 올랐던 놈이 훨씬 더 크게 네. 오르고 있어요. 재무구조 좋은 놈보다는 재무구조 안 좋은 놈들이 올랐구나. 근데 이제 또 특징적인 게 좋았던 크로거 같은 거는 2.6%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주식들이 이제 넉마가 됩니다. 알리바바 1% 빠졌고요. 네. 바이두 4.3% 빠졌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죠. 뭐 원양자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거는. 루이싱 커피. 루이싱. 예, 루이싱 커피 이거는 정말 그때 큰 옛날에 누가 루이싱 좋다고 그랬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아, 루이싱 커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건 맞아요. 곽오와 정 중에 한 명이 루이싱을 보라고 막 그랬는데. 아, 그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닌가? 곽오와 네. 정이 혹시 정이 저예요? 제가 뭘 한다고 좋다고 그러겠어요. 하기야 박은 아, 저 정은 커피라는 거 오로지 운조 커피 외에는 아니, 알지 못하지. 루이싱이 뭡니까 그게? 네. 어제 이제 강세로 간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 경제를 조만간 제기하는 문제를 매우 철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니 저거 뭐 저거 네. 저 뭐죠? 그 뭐라 그래 이거 그 내성 있는 거 뭐라 그래? 그거. 면역. 면역 있는 사람은 일터로 가라 그런다며 이제 그러려 그런다는데 학교도 면역 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제 검사해 보면 있겠지. 와 그래요? 대장사랑 먹으면 면역 좋아진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대장사랑 장이 결국 면역력의 핵심이에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가보겠습니다. 가실래요? 네.
가, 아,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테슬라 뭐 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 네. 얘기했다고 또 이렇게 상처받아가지고. 조만간 같이 한번 타보겠습니다. 우리 네. 셋이 같이 한번 타요. SUV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가 먼저 사나 보자. 네.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이었고요.